우영우 13회, 제주도의 푸른밤. 영우 김밥집 상가주택 집주인이 소송을 하겠다고 찾아왔다. 문화재 관람도 안 하는데 관람료를 받았다는 이유다. 영우는 제주도로 출장 보내달라고 한다. 명석은 휴가 겸 다 가자고 말한다. 영우가 사귄다는 게 아니라는 말에 준호는 아직 삐져있다. 제주도 출장을 간다고 하자 한선영이 명석은 안 갔으면 한다. 명석은 가기로 한다. 준호와 제주도 출장에서 누나를 만나기로 한다. 친구는 상견례 자리라며 그 자리에 가서 할 행동을 얘기한다. 친구는 털보 사장에게 같이 제주도 가자고 말한다. 제주도 출발 전 준호와 영우는 고래 이름 맞히는 퀴즈를 하고 있다. 이때 명석이 평소와 다른 차림과 행동으로 나타난다. 털보 사장과 영우 친구도 나타난다. 친구는 민우를 좋아하고 털보 사장은 수연을 좋아한다. 민우가 수연의 캐리어를 올려준다. 평소와 다른 모습의 수연이 의아해한다. 영우는 비행기 출발 전 긴장해 있다. 준호가 헤드폰을 씌워주고 안전띠를 메어주며 안정시켜준다. 제주도에 도착해 렌터카를 빌렸다. 털보 사장은 오픈카를 한마다는 승합차를 빌렸다. 명석은 털보 사장 차를 타기로 한다. 탐백산 황지사 관람료 받는 곳에 도착했다. 준호와 영우는 문화재 관람도 안 하는데 관람료를 왜 받냐며 따지고 수연은 뒤에서 몰래 영상을 찍고 있다. 징수원이 영상을 찍는 수연을 발견하고 카메라를 뺏으려고 한다. 이때 민우가 관광지에서 영상도 못 찍냐며 수연을 도와준다. 뒤에 털보 사장 차에도 인당 3,000원씩 관람료를 받는다. 명석은 멋진 배경을 보며 왠지 우울해하다 눈물까지 흘린다. 제주도 고기국수를 먹으러 명석이 추천하는 행복국수에 왔는데 몸이 다쳤다. 재판날 황지사 스님들이 총출동해 영우는 놀란다. 영우가 수연이 촬영한 영상으로 상대 측의 위법이라 주장하지만 원래 그 주변이 황지사 땅이라며 반박한다. 여유 있는 피고 한바다 측에 황지사에 방문해달라고 제안한다. 스님의 법문이 지루한 한바다 변호사들 급기야 158배 절까지 하게 된다. 민우는 천주교 신자라며 절을 하지 않는다. 친구 동구야미는 목각 소리가 비트박스 같다며 춤을 춘다. 이 모습에 황지사 주지는 웃는다. 3008번 국도를 만들다 희생된 나무와 사람의 영혼을 위로해주는 기도였다며 황지사 주지는 얘기한다. 명석은 황지사 보물 관음 배불텐을 보고 싶다고 말한다. 보물을 찾아보라고 스님이 말한다. 다들 찾지 못한다. 보물은 나무 암에 담겨 있었다. 눈앞에 당장 보이는 것에만 현혹되지 마시고 그 너머의 본질을 생각해 달라고 말한다. 털보 사장은 저녁을 준비하고 한바다는 재판 준비를 하는데 명석이 제주도 첫날이니 놀자고 말한다. 술을 사러 민우와 수연이 나가는데 민우의 수연에 대한 평소 모습과 다르다. 수연은 당황하고 싫은 내색을 하지만 민우의 다른 면모를 본다. 민우의 다른 행동은 수연의 아버지가 대법관이 돼서 그런 것 같다. 민우는 아버지가 몸이 안 좋다는 말을 하고 공주처럼 자란 수연은 자신을 잘 모른다며 말한다. 명석이 이혼한 사실을 알게 된다.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왔는데 제주도에서도 바쁜 일 때문에 사이가 좋지 않았다며 아쉬워한다. 일 때문에 전화를 놓지 못하는 명석. 호텔에서 새벽 4시까지 일하느라 첫날 밤도 못 보냈다. 지난 일을 회상하며 자신이 무엇 때문에 살아왔는지 후회를 한다. 예민한 영우는 시계 소리 때문에 잠 못 자고 있다. 동그라미와 시계 소리를 멈춘다.
근데 밖에 명석이 보인다. 명석이 상태가 안 좋아 보여? 아는 척 하려고 하는데 친구가 말린다. 전복죽을 하기 위해 털보 사장이 새벽부터 재료를 사왔다는 말에 수연은 고마워한다. 수연은 준호가 꽃을 사온 줄 알고 좋아하는데 민우가 사왔다는 말에 꽃을 던진다. TV에 태수미가 나오자 민우는 볼륨을 높여 영우의 반응을 살피려 한다. 영우는 제주도의 남방고래를 보려고 장비까지 갖추고 신났다. 준호는 누나와 만나는 시간이 촉박해지자 불안하다. 결국 고래를 못 보고 누나 집에 간다. 안녕하십니까? 우영우입니다.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우영우. 첫 대면부터 당황하는 준호 누나. 잘 차려진 음식. 하지만 영우가 먹을 수 있는 것이 없다. 억지로 먹는 모습에 누나는 당황한다. 영우가 화장실 간 사이 누나는 영우와의 교제를 반대한다. 이 말을 들은 영우는 고민한다. 황지사축은 증인과 신문하고 불교문화재는 면 단위의 넓은 면적이라며 통행세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때 갑자기 명석이 쓰러진다. 명석에게 과연 어떤 문제가 생긴 걸까?